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오늘은 연세대 논술에 합격한 송진규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하게 된 송진규입니다. 자, 일단 간략한 자기소개를 해볼 건데요. 본인은 이제 휘문고를 졸업했네요. 예, 그리고 재수했고, 내신 성적은 3.8. 휘문고니까 자사고니까 자사고에서 3.8은 잘한 거죠, 그죠? 네. 수능 성적도 기내 좋아요.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했네요. 지원한 학과는 이제 연성서, 경제하고 경영이네요. 주로 상경계열.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지원했는데, 혹시 여기서 시험 치러 가지 않은 학교가 있나요? 아, 저 경희대학교는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대 논술 붙었고, 나머지는 뭐 추합이 떠도 안 갔겠죠, 당연히. 네네. 네. 자, 논술을 시작한 시기는 스텝 1 해서 뭐 봄에 강의를 처음 듣고, 연성서 특별반, 여름방학 때부터 연성서 특별반을 수강했군요. 자, 그리고 특징은 정시에 올인했군요. 아,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입시 논술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아, 저는 사실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일반적인 논술을 시작했었는데요. 입시 논술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이나 입시 논술 프로그램들을 반가워로 들으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항상 확장적인 사고를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입시 논술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서 확장적 사고는 무슨 뜻인가요? 확장적 사고는 사실 제가 맞는 말입니다. 확장적 사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그 주제로부터 파생되는 무언가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주적인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입시 논술에서는 왜 독이 되죠? 입시 논술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장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입시 논술이 요구하는 깊은 사고력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논술에 독이 된다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시 논술은 사실 이제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됐군요. 아, 네. 그죠? 사실 학원을 다닌 것은 고3 때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3 여름방학 때 다닌 학원에서도 선생님께서 저에게 확장적 사고를 많이 하신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제 어린 마음에 교수를 이겨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저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연성서 세곳 학교에 논술고사를 치르러 갔지만 모두 불합격을 받고 재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기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람직한 논술의 시작 시기는 지금 보통 본인이 3월 너서리 공부해가지고 수능 과목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봄에 박 교수님과 만났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경우는 뭐 고1 때부터 논술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준다면. 사실 입시 논술은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 단연간 논술 공부를 하면서 쌓이는 그 바이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본인이 정시 공부에 좀더 매진을 해야 한다면은 적어도 겨울방학 때는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은 그 고3 때 배웠던 논술 선생님도 계시고 고1, 2때 배운 논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박교 선생님도 있는데 그럼 박교 선생님과 다른 논술 선생님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 일단 박기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미리 수능까지 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짜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은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 반면에 박기호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재본해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기도 편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예측하기도 편합니다. 이처럼 안정감 있는 수업이 박기호 선생님 논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논술 공부를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본인의 방식을 좀 학생들한테 전해주세요. 아, 네. 저는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논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논술 수업을 듣고 그냥 수업 내용만 필기하고 넘어가는 수동적인 공부 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절대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요. 문제를 보고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풀이해준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풀었다고 해서도 그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고 혹은 선생님과 다른 방식으로 푼 것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선생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박기호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한 시간 동안이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기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일단은 집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기호 선생님께서 아예 그 제가 몰랐던 부분을 PPT로 제작하여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정말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박기호 선생님께서는 매트릭스라는 방법론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라는 방법론만을 알고서는 제대로 논술을 합격할 수 없는데요. 매트릭스는 사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매트릭스 안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데요. 저는 선생님의 강의와 책자에 실려있는 해설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찾아내야 할 포인트,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또 매끄러운 문장 연결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해설서를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이원희 첨삭 선생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원희 첨삭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글을 더 매끄럽게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 확장적 사고를 어떻게 입시 논술에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일례로 다른 학원에서는 선생님께서 모범 답안만 보고 저의 답안이 틀렸다고 하신 적이 많지만 이원희 선생님께서는 저의 답안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 답안도 어떻게 하면은 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하고의 이 학생과의 이제 추억들이 생각나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고 그 질문이 본인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구나. 또 이런 점을 놓치고 있구나. 내 설명에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강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 학생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업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게끔 한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이원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글 쓰는 작가죠. 작가 네, 선생님이고 맞습니다. 그런 내공 있는 선생님들이 첨삭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학생 첨삭은 쓰지 않고 대학원생 첨삭도 쓰지 않고 30대, 40대의 내공 있는 선생님들 심지어 50대 글 쓰는 작가들도 제 첨삭을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저는 논술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글쓰기 귀찮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 공부는 실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시를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논술 쓸 시간이 어딨냐라고 그냥 논술을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절대적인 글쓰기 양이 중요합니다. 저는 파이널 강좌를 들을 시기에는 매주 3천자에서 4천자가량의 글을 썼는데요. 일단 수업 시간에 2천자 내외로 글을 썼고요.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글로 1천자에서 2천자 내외로 글을 또 썼습니다. 정말 글쓰기가 귀찮았습니다. 제가 아까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시러였는데요. 제가 정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호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만큼은 다 해놓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저한테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논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글 쓰는 것만이 저의 논술 공부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논술의 합격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휘의 세련됨과 글쓰기의 세련됨입니다. 박기호 선생님께서 항상 교수의 마음에 드는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논술 공부를 사실상 병행을 했습니다. 그 비문학은 굉장히 고학력자분들이 쓰신 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문학에 나타나 있는 그 어휘들이나 그 문단 구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통 학생들이 정시와 그다음에 논술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공부를 해보면 정시와 공부가 수능 공부가 논술에 도움이 되고 논술에 공부했던 것들이 또 비문학 독해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경쟁률이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저희 60대 1이었던 것 같습니다. 6,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35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60대 1, 엄청난 경쟁률인데 그걸 뚫었던 이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장에 가보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비어 있고
또 그마저도 안 오는 반이 많았습니다. 일단 최저를 맞추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쓰기,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글쓰기의 세련됨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좀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이제 문제가 1번과 2번이 있으면은 1번과 2번을 모두 본 다음에 2번에 나타나 있던 제시문에 글을 1번에 녹여내서 글을 쓰는 방식을 저는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의 논술의 합격을 좌지우지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1번과 2번을 연계적으로 먼저 같이 풀고 나중에 글쓰기를 하라라고 가르쳐 준 거는 연성서 반에서 집중적으로 배웠나요? 아니면 연대 파이널 반에서 배웠나요? 사실 그 연성서 집중 반에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연대 파이널 반에서도 말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것이 각인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보면 본인은 논술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자 이제 연대가 돌발적인 질문인데 연대가 이제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연대 시험장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시험장이 이 절반밖에 없던 인원이 시험장이 꽉 채워지겠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 같고 이제 현대판 과거 시험을 불방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연대 논술에 할애해야겠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테니까요. 네, 공부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보다 논술이 더 네. 수준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 사실 저는 박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러셀에 입원하게 되었고 러셀에 출강하신 선생님 중에 박 교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뭐 인강도 촬영하시고 또 박 교수 선생님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냥 스스럼 없이 선택했고 결과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얻어걸린 거군요. 아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인강되는 학생들은 우리 현강을 올 수 없더라도 인강으로 열심히 정규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그리고 파이널 때 현강 오시면 될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 네 저는 일단 아까 언급했었던 이원희 선생님의 첨삭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확장적 사고를 하면서 정말 제 사고방식에 자부심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이 저의 글쓰기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 합격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교화해 주신 것이 이원희 선생님이었는데 이 저를 정교화해 주신 이원희 선생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박기훈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와 수업 그리고 해설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이 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성서 반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에 7, 8시간씩은 논술 공부를 했는데요. 이 논술 공부를 할 때 그냥 글을 쓰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 모의고사나 수학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자신이 실수했었던 점이나 몰랐었던 부분을 피드백 노트에다가 적어놓는데요. 이 논술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피드백을 하는 학생들을 정말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국어 피드백 노트, 수학 피드백 노트 옆에다가 논술 피드백 노트를 제작해놓고 제가 첨삭을 받은 다음에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지 또 어떻게 문단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 기준 같은 건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거창한 것들을 적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적어나가다 보면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논술에 그럼 공부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능에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하나, 사탐 둘, 한국사 이렇게 본다면 어떤 과목과 비슷한 시간 투자 공부량이 되나요? 사실 저는 국어랑 수학을 가장 많이 공부해서 논술 공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요. 사탐 중 법과 정치는 제가 그 현역 때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서 법과 정치에 대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탐 한 과목만큼의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사실 재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에 그렇게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 사탐과 논술 시간이 비슷했지만 현역 분들께서는 사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이 논술 공부도 이제
핫함의 절반만큼은 일주일에 파이널 기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5시간 정도? 그리고 파이널 기간이 들어오고 나서는 7-8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탐 한 과목 정도를 더 한다 생각하고 논술 네.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는 얘기네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질문인데 박교쌤의 방법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죠? 아, 네. 사실 저는 매트릭스와 유형 공식 글쓰기가 박교 선생님의 방법론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매트릭스도 그리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중에는 매트릭스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꼼꼼하게 작성하진 않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수기를 보면은 매트릭스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박기호 선생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안의 내용입니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고요. 그 해설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놨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해설서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형 공식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글을 써왔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나서 글을 쓰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유형 공식 글쓰기를 알고 나서 글을 썼을 때 좀 더 세련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설서 얘기는 본인이 굉장히 자주 하는데 아, 네. 그러면 박교 선생님의 그 해설서하고 그러니까 타 논술 강사의 해설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교 선생님의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제시문에서 무엇을 뽑아내야 하고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비교 기준들도 굉장히 많이 작성해 주셔가지고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도 모범 답안이 좀 튀지 않고 정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련된 글쓰기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서가 모범 답안만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그 내용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교 선생님께서는 안정적으로 해설서를 작성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컨텐츠 자체가 다른 강사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박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파악한 자신의 강점, 약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네. 제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확장적 사고가 저의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참신한 접근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은 입시 논술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 논술에서는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확장적 사고가 바로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약점을 보완해 주신 건 아까 이제 이원희 선생님 이야기를 네, 했던 거고 그럼 이제 박교 논술을 추천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딱히 대상을 한정해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논술을 열심히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좋은 강의가 될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일단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본인은 뭐 휘문고니까 대치동에서 자랐고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었고 한데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치동을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인강을 봐야 되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현강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디메리트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현강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논술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인강 수업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프린트를 해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박교 선생님 인강 사이트에서 첨삭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첨삭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고 인강 듣고 열심히 글을 쓴다면 지방에 계신 학생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번 딱 해줄까요? 흔히 논술은 도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가 덜컥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있는 경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 역시 입시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과목입니다. 국어와 수학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논술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시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연세대학교 유형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연성 소환 중 이렇게
5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하나만 합격을 했는데요. 이것의 이유는 바로 제가 연세대학교만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학교의 유형에 맞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배우고 그것에 맞는 본인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수능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논술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제 모든 공부 시간에 60%를 할애했던 국어 과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자괴감에 빠져서 그 논술 전날에도 제대로 논술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 성대, 서강대 세 군데의 시험을 치러 가서 모두 불합격을 통지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 세 군데에서 불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이 끝난 뒤에도 낙담하지 마시고 꼭 자신의 모든 감각을 복기하시고 많은 글들을 보고 박기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를 들으면서 감을 다시 끌어올려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예상 문제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박규 선생님이 제공하는 예상 문제 수준은 어떻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그리고 예상 문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예상 문제는 일단 사실 사설 모의고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수능 난이도보다 사설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듯이 박규 선생님의 논술 문제도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의 난이도보다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통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는 좀 더 쉽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연세대 문제, 기출문제 말고도 이 연세대 유형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세대 기출문제와 똑같은 형태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니까 연세대 유형으로 연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송진규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 논술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